없다고 자기는 선거관리사무소의 인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부정선거는 거기서부터 됐다. 그거를 알고 계시냐 했어요. 제가 지금도 병원에 있고 제가 안행이 때 행정부 뭐 그때 안행이 때 안전행정부 안행이 간사까지 했잖아요. 선관위가 행안위 안행이 소관위입니다. 행안위 선관위.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알고 홍보 문제의 그 개표기 문제는 좀 달라요. 홍보는 투표기입니다. 투표기. 홍보가 목록률이 높으니까 지문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우리는 개표기예요. 개표기 뭐냐 개표에서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100단위로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야당이 선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줄기차게 주장을 또 이제 저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3일간 선거하는 제도예요. 3일간 전국 어디에서 3일 동안 선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준동료만 가지고 가면은 선거 3일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든. 또 이제 외국인 저 외국에 거주하는 부재자인데 이제 그 국내 신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재자 투표에서의 선거지가 그 투표지가 두 개다 혹은 세 개다 이런 의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존 신청을 해서 이제 깔상이고 이렇게 되면은 보존 신청 해놨잖아요. 이제 그걸 까면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선관위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없애는 방법은 이제는 그냥 손으로 다 점검을 해서 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투표함에 이제 외국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이제 좀 현명한 거예요. 이제 표시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나는 어떤 투표구에 어떤 데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의도적으로 몇 군데에 투표함 보존 신청을 좀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해가지고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고 그 투표함 보존 신청 지역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투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다 훑어보고 선관위 보고 제가 자 부정투표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아냐? 나 알고 있다. 그럼 당신들 선관위가 그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선관위의 그 담당자 책임자들하고 이제 부정투표를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나서 제가 국감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이슈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게 사진도 보여주고 이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제기를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준비가 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결 주시면은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건 해소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빼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테러방지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두 가지를 박근혜 정부가 했고 제가 원내수석 때 그거를 추진했어요. 이제 제가 원내수석 때 했던 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야당들이 죽어도 사이버테러는 죽어도 못한다. 지금 생각하면 야, 얘들 이랬구나. 왜? 국내에 SNS상이든 사이버 공간에 그들 계속 침탈하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협부터 청와대 뭐 국방부에가 해킹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가상화폐 해킹당해가지고 몇천억이 지금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 외국에서는 계속 그걸 해요. 제가 국감 때 그거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럼 국정원도 손도 안 아프고, 가상화폐 돈은 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은 넘어갔다 하고, 이거 조사기관이 경찰청이고, 그 조사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잖아요. 장관도 몰라요. 그 김부겸 장관하고 제하고 국감 때 했던 게 100만을 찍어버렸다고.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사라졌어요. 그 내용이. 동영상이 사라졌다니까, 갑자기. 이 좌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드루킹의 문제가, 드루킹은 킹크랩을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사이버 팀들은, 사이버 전사들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다 침투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여론이 아니에요. 자, 이런 대책을 국정원이 해야 되고, 경찰청이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하고, 테러 방지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 당시 야당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는, 끝까지 그거는 안 된다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다. 뭐 야당이 그때, 테러방지법 하는데도 뭐 필리퍼스타 해가지고 7박 8일 국회에서 했잖아요. 7박 8일 국회를 7박 8일 했다니까요. 밤새 가면서 한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신기록 경쟁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건 결국은 뭐냐,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고 한 거 장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공간을 두고는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공적인 자리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선거 때 조원진 의원 못 도와드려서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도 상황이 계속 반대입니다 했다가 결국은 제가 그리고 제가 구속이 돼서 나는 사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와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이 안에서 언제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전체 텔집을 다시 한번 통합해서 그 길로 가주십시오. 이러고 저는 갔어요. 이제 한 1년 7일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천만이가 사람들이 아, 그 애국당하고는 뭐 답할 걸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연설하러 갔다가 신원을 물어봤어요. 혹시 그 태극기 집회가 통합을 하거나 뭐 하면 쓰러져 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게요. 할 수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상에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 내 방송에 불러서 공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그러면 누구 짜고 한다고 할까봐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간의 얘기를 직접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고 전체가 들어봐야, 근데 제가 나와서 이쪽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돌아봤는데 통합은 이미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연대인데, 이 연대조차는 아까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얘기했고, 지금 오늘 와서 또 재상하기 또 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만약에 다른 집회에서, 뭐 그쪽도 이제 뭐 통합이 필요하겠죠. 좀 덩치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자기끼리 무화지든지 이러면 꼭 특정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집회에서 공유하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서로 연대해서 뭐 오늘 예를 들어 뭐 문제 끌어내려가죠. 뭐 하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그 잠깐만요. 요거 가능하신 점 여쭤볼게요. 또 하나 더. 네. 제가 2016년 11월 19일부터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열심히 봐왔어요. 정치인이고 누구가네. 자, 과연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우파를 끌고 갈 지도자가 시민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쭉 봤잖아요. 연설력, 선동력, 투쟁력, 뭐 이래 질긴 맛,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외국시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야 조원진 의원님 앞에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아마 그때 뭐 당이 깨져서 이겨야 할 때 내가 그 얘기도 했죠.
왜 우리 조현우 앞에 서지 다른 사람 앞에 세우냐고 내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뭐 지나간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다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부로 태극기 집회에서는 애국당에 협조 안 하더라. 이거는 이제 아마 불식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1조 8.1조 이게 아니라 특정한 이슈가 될 때는 어느 쪽에서라도 같이 좀 연결될 수도 있고. 지금 태극기 집회의 그때 통합 연대 부분은 우리가 허평한 장군께서 천만 유무제에서 방문부의 공동대표를 하고 좌우 천년 창단 공동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분한테 많이 이름을 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다 오픈되어 있다. 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마 이제 회자가 되지만은 언젠가 다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국회 판을 바꿔야 되는데 바깥에서 뭐 이렇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국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싸워야 돼. 싸울 때는 싸우고 정책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고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교두부 역할을 대한애국당이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태극기 지금 통합은 어렵다는 점 잘 하셨어요. 왜? 전혀 생각이 다른 반문연대 하자는 사람 저 사람들 중심으로 가자는 사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에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행진일 수도 있고 뭐 이번에 그 평택에 다 모이자 평택에 잠은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집회하는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데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각자의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역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제가 그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손상태 교수님 뭐 우리 영입 1호예요. 왜냐면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느냐. 저희들은 시간에 쫓김이 없어요. 시간에 쫓김이 없는데 우리는 벌써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아 대한애국당이 지독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무튼 처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똑같다. 그것은 뭐냐 이제 국민들의 우리 우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다. 저희들이 당을 만들 때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다 무너졌을 때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국본 대한문 앞에 뭐 200명 그다음에 종각 앞에 50명 이럴 때예요. 그래 우리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처음 태극기 집회를 이제 열을 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대한애국당이 새가 커지는 만큼 여러 군데가 생겼지만 새들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 국민들을 애국심 있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새를 모아야 된다.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로 모아줄 수밖에 지금 우리가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전쟁을 하는 체제 전쟁, 역사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이제는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마라. 우파 내부에 총질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같이 갈 사람들인데 막말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제가 아마 나쁜 새끼라고 한 게 그게 처음일 거예요. 그 문재인 씨한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막말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판을 그려보니까 이 세력들하고 언젠가는 같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쪽에서 개혁을 못하면 바깥에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 많이 이제 분산되어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할 때보다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애국당에도 다시 더 많이 올 거고 다른 데도 나온다고 보는데 예전만큼의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 좌파들이 알기로 우습게 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 제가 태극기 집회 꼴값 떨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너지 불을 다시 지피는 의미에서 지금 마치 이제 좋은 여행 계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그 너무 늦으면 또 이것도 우승 꼬라지고 연대 집회를 특정 이슈를 갖고 사람을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기는 의미에서 그렇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시점을 한 달에 한번 뭐 이런 건 힘들고 그러니까 뭐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우선 행진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3월 1일 날 행진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배신당했다니까요. 완전히. 그때 행표서 써가지고 욕 시큼 먹었다니까 제가. 제가 했거든요. 그때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니까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국번 가고 우리가 제일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3시 반까지 거기 도착할 테니까 그 시간 맞춰가 제발 출발해라. 그러면 그게 스크럼이 짜지잖아요. 전체가. 그조차도 못했다고. 그래서 우선 신뢰 회복부터 해야 된다. 행진부터 먼저 시작하자. 이슈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예. 아까 우리 유님께서 뭐 이렇게 정리 잘 주셨는데 지금 그 거짓과 그냥 불의에 지금 막 그 네. 그게 막 그것도 못 견디겠는데 그 포장된 그 래핑 페이퍼는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뭐 진실과 정의에 입가는 것처럼 계속 완전히 집으신데 뭐 뻔히 알면서도 그냥 오오 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혹시 뭐 좀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조작도 많으니까 네.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네. 인우를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네. 여기 세월호 이걸 노란 딱지를 했다 또 인권무진 차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게 막 떠돌거든요 지금 네. 그건 이제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네. 자, 그 세월호 바지를 단 것은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예요 그때는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 세월호 바지 다 달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세월호 특위를 할 때. 그러고 이제 특위 끝나고 제가 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여야 협상 간사예요. 여야 협상 간사.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고 그때 제가 이 좌파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좌파들이 조은진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월호 뭐 유가족한테 제가 막말한 게 없어요. 다 존중하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이면은 좀 잘 조용히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막 뒤집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해경이 막 야당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먼저 야당한테 주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견뎠어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제가 330조 재정 추계로 따지면 600조 가까이 됩니다. 600조. 나중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제재 추계를 3개월 있다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절약을 해버렸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했는 얘기가 이건 아무도 못한다. 왜? 공무원하고 적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무원 돈을 적게 받아가,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역사만 바라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합니다. 그때 파트너가 누구냐? 강기정이에요. 강기정 지역구가 지금 정무수석하는 강기정 지역구가 5.18 묘역이에요. 제 지역구에 28 학생운동 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기정을 설득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강기정을 사귀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5.18 묘역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학 나온 사람도 그거 모르는 사람도 없다 다 합니다. 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지역구를 가면서 제가 그 5.18 묘역 가서 노래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역사의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어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한 기업 공무원 연금 개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한 기업이 노동개혁이잖아요. 노동개혁도 제가 간사를 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게 요것도 먹는 것, 모든 좌파들의 공격을 저희 한 몸으로 막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 내려갈 때도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 강기정하고 협의를 안 되면은 한 발도 이거 못 나가니까 저한테 맡겨달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 지역구에서 버스가 그때 다섯 대 갔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권법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법안을 낸 거예요. 그 법안을 냈는데 이제 저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인권 법안이 소위 말하는 그 여성들의 수호심 그러한 법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때 10명 정도 국회의원이 냈는데 국회의원들 이제 저하고 같이 동의 발의해서 내는 국회의원들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오해가 우리 뜻은 맞았는데 오해가 있으면은 폐기하자 이래가지고 폐기도 저 혼자 마음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 6명 이상인가 의원들 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폐기를 했어요. 그 법안을. 그래서 우리 뜻은 옳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동의한 의원들이 이 제기를 했어. 동의한들 거기 의원들 받아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됐다. 이렇게 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선거 선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선거 때까지 가겠나 이 나라가 그렇게 좀 봅니다.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자체도 그 트럼프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유대계 세력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물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동에 가는 날이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압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시를 끌 때가 아니라 이게 마지노가 일단은 우리 설날 정도까지가 마지노가 아니냐. 그 문제는 이제 쉽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최고위원 전에 우리 지도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중국 미국에 대한 그 입장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상황들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6.1이 미국 1차 정상회담 시기에 짝이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지방 정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희들 이제 미국의 라인이 있고 미국 전문가들이 있고 이러니까 종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의 진심을 트럼프 정부나 상하원이나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좀 필요하고 투쟁의 방향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을 낸 게 한미동맹 반대 투쟁 그 다음에 김정은 방한 납치가 아니고 뭡니까? 저지 투쟁 그 다음에 그 뭐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투쟁을 좀 더 각을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적극적인 투쟁의 시기가 2월 3월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런 투쟁을 넘어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미군 철수가 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북핵이요. 이게 해결 소수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 김일성이 대남 전략전술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중봉기. 그들은 이제 민중봉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통해서 저들이 문정인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3시간만 하면 수도권 장악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3시간만 하면. 드론에다가 한쪽에서 3km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가 250만, 대구 250만 몰살입니다. 탄조기는 지금 북한이 1위에요, 1위. 대량 살상, 내가 미국 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은 핵에 대해서 대단히 ICBM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단히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
여기는 단정중 성황국 이게 1위에서 3위를 달리는 게 북한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도대체 핵 폐기하고 이 대량살상 무기의 폐기도 같이 하고 있느냐, 그 미국 정부는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김일성이 가장 막 원통했던 게 뭡니까? 다 잡았는데, 여기 있다 다 잡았는데 유엔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돌았잖아요. 지금 핵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미군을 철거해놨는데 주한미군 물러섰다. 3시간 만에 수도권 다 잡아놨다. 지금 구도로. 길도 닦고, 막, 철도도 놓고, 길도 닦고, 3시간 만에 잡았거든. 정전선은 욕을 할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핵을 씁니다. 핵을 어디다 댑니까? 일본 동경에, 부산에 딱 핵을 갖다 대고,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핵 사용하겠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이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핵을 그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갖다 대가지고, 너가 미군이 만약에 한반도 들어오면은, 다시 철군했던 미군이 들어오면은, 동경이나 몇 군데를 찍어가서 우리가 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미군이 못 들어옵니다. 미군이. 그것이 김일성이 벌써 얘기를 했다니까요. 김일성이. 또, 일본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분리시키라고 김일성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일본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일본이 분리돼가지고 미일 동맹이 한국전에, 대의 한국전이 도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김일성의 그 전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보면은 단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까지가 4단계면은 벌써 3단계까지 가버리고 민중봉기 해버렸잖아요. 민중봉기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3시간 만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수도권 장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작권 회수,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 그들이 왜 종전선에 저렇게 매우 목을 매는지 여기 있는 겁니다. 종전선을 하면 평화협정 바로 가면서 그때는 뭐라고 들고 나옵니까? 아, 종전선하고 평화협정 했는데 왜 유엔사가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 요구를 하고 미군은 거기에 따라서 북한을 믿고 문재인 정권보다 더 믿다는 거죠. 북한보다 문재인 정권 하는 것이 더 믿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강 핵을 사용하는 게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북핵 폐기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을 그냥 처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뭐 그냥 우리 표현이 처단이 되면 레짐 체인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핵을 머리에 살 수 없고 대량살상 무기를 두고는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레짐 체인지해서 이 예정 체인지한 정권이 더 나가면 자유통일이 되면은 핵하고 이런 걸 다 자동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핵 폐기하고 지금 뭐 ICBM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는 만족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미동맹, 아직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심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안 보십시오. 계속 미국한테, 펀치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 말고는 없습니다. 한미동맹 안 하면요. 우리는 그냥, 독자적인 핵을 가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불만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전은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을 놔놓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내용과 뵙고 또 시집말을 들으면서 많은 그런 거 의구시는 것이 싹해져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잠깐 좀 드려야 되겠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입니다. 아직 취임 안 했을 때요. 몇 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왜? 저희가 태그로 포럼의 그, 이, 말하자면 시작 배경을 조금 말씀드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게 같이 다니고. 이게 보니까 언행이 너무 다른 거야. 네.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교수, 또는 원로 교수 몇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신화 토론회가 막 나오면서부터 네. 부각이 됐던 그 교수님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예, 이제 애국. 그, 애국 포럼으로 지금 출범을 한 겁니다. 그때 많을 때는 80여 명을 해야 됐어요, 멤버가. 그 중에 지금 나와서 한 가닥 한다는 거는, 한다는 그런 걸, 거기가 저희 태그 포럼 거쳐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 그 2013년인가? 박근혜 대통령 그, 노무현도 2000년 되셨나?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저는 사실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특별한 그 체험으로 제가 카톨릭이 되는데 지금 절대 안 나갑니다 하거든 지금 이래서 잘 고인하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뭐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놓고서 큰 법 확 쥐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좀 뒷얘기하려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만 베네딕토 메달이라는 카톨릭에서 정통이 지금 신부들은 그건 몰라요. 추종도 몰라.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탈스라는 게 있어요. 준성자는 베네딕토 메달인데 저도 모르게 입에 딱 대면서 탁 던지니까 그게 탁 나가면서 노무현한테 나가면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확 내 찌는데 대한민국 없어지고 자기가 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찌르더라고. 그래서 하루 희한 해갖고 제가 그때 대학원 산업대학원 원장할 때인데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이렇게 그 이제 하면서 한 대여섯 명 그 교수가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그 부엉이 바위가 미국에서 떨어진 그날 그 교수님 한 사람이 전화해서 새벽에 교수님 막 전화하더니 그때 그 영상 봤다고 그대로입니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날. 그다음 또 이제 그 하나 그 유사한 그게 있는데 이 문재인 한자가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찬탈인데 이거 불법이고 찬탈인데 이 장은 어떤 장입니까? 하여튼만 양산의 집 있죠. 저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양산 그 집 밑에 시꺼먼 흑룡이에요. 흑룡. 흑룡이 어떻게 큰지 그렇군. 저 동해고 했고 휴전선 했고 서유선까지 뻗어 있는 그, 꼬리가 그렇게 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베네딕토 메달하고 짐작이 있습니다만은, 베네딕토하고 붙으니까, 이 용이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거야. 우리 아나콘, 무슨, 그, 잡은 거 있잖아요. 막, 아무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거 탁 치니까, 이 입이, 이쪽을 쫙 찢어지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대한민국을 계속, 아주 잘 먹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쫙 먹어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것만큼 계속 찢어 있는 거야. 쭉 휴전선까지 가갖고, 거의 다 갖고 지금 서유까지 갔어요. 자기 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먹은 건 없는 거야.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그 위로의 그런 메시지인지. 근데 지금, 우리 좋은데, 우리들이, 그 이, 저 죄송합니다. 또 이 자는 뭐 어떤 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또 이거 뭐 세월호니 말이 세월호니 무슨 뭐 이제 조작과 허위가 너무나 파헤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걸 처음 접했던 게 뭔가 하면 연병과학의대에 가서 우리 여기 양초장도 계시면은 처장 그 특강을 갔던 때인데 강의 끝나서 갔더니 그 앉았던 사람이 북한에서 와가는 그 식당을 구경한 게 있대요. 예. 거기 한번 가보기 어떻겠냐. 그래, 금요일이더라고. 그래서 금요일이 금요일이라서 고기를 안 먹는 날이라서 아시고 야, 모르니까 고기 안 들어가는 거니까 뭐야? 이겁니다. 그냥, 아, 그래. 그럼 둘은 그거 다른 사람 만들어 시켜라. 우리 둘은 고기 안 들어가면 달라겠다. 아, 어떡하더니 고기 이렇게 쑥 쌓이는 거야. 야, 고기 안 넣은 걸 달라겠는데 왜 이거 고기 짜리? 고기 안 넣습니다. 야, 이거 고기를 못해. 고기 아닙니다. 이야, 이런 마음 다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황당. 팩트는 아니다라는 건 참 어렵다고. 지금 문, 김대중, 팩트는 아니다라는 단어예요. 팩트는 인정하면서 다만 매일 자신이 다르다면 그게 이제 맞으면 좌우 보수가 서로 그건 좋은 건데 팩트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야, 또 이 자는 또 그 어떤 자가 뭘 신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세월호도 하고 되는 거고 이물행위 그런 뭐 알바이드가 다를 게 뭐 있냐. 이 자는 어떤 분일까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밧줄 갖고서 우리 그 시다 밧줄 갖고서 그냥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두 팀이 갖고 이거 불이야. 이거 종이야. 이거 잡이야. 이게 그냥 하는 게 부리와 종이와 잡에 관한 요 구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단 기간 어떤 시간 있을 때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우리 카톨릭 추경서부터 다 들어야 돼. 그런 거예요. 난 그냥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말 잘 안 하는 그 중간에 하는 거야. 그 중간에 막 서로서로 부리하고 종이 잡이하고 갈려졌고 막 줄다리 하는데 밧줄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딕트 말고 탁 던지니까 종이라는 데 그렇게 딱 거기서 끊어지면서 이쪽 다 동그라지더라고요. 썸은 이쪽 그냥 완전히 근데 종이 고기 바로 위에 이자라는 우리 꾸민 얘기겠습니까? 기가 큽니다. 근데 5년 전에 제가 울부짖으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하늘이여 이 땅에 인재를 보내소서. 필요하신 분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내가 다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쓴 그걸. 지금 유튜브에도 떠돌아댄 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많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또 신년 첫 회의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옳은 거는 맞는 거예요. 시작하시니까 정의와 예. 정의와 예. 진실 갖다 강조하는 노래 오늘 반갑습니다. 한번 그 옳은 길을 죽을 때까지 같이 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